토목공학 기술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학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토목공학자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철도, 다리, 터널, 댐, 상하수도 등을 설계하고 시공하여 건설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로, 철도, 터널, 할당댐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댐들, 상하수도는 모두 토목공학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 내역서 및 절차를 수립하고 적절한 빌딩 및 건설 재료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건설 내역서란 건설 시의 금액 등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세 번째로는 측량 및 토목 설계 작업을 해서 검토, 승인합니다. 마지막은 지형학, 토양, 수문학이나 기타 정보 개발을 위한 측량 및 현장 자료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토목공학자가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일단 업무 수행 능력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 설계, 장비 선정, 기술 분석, 공간 지각력, 수리력이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는 건설 및 설계, 지리, 디자인, 물리, 공학과 기술. 이 중요하며 현실적이고 관습적이어야 하며 가치관은 애국적이고 다양성이 풍부하면 좋습니다. 토목공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문대학이나 일반대학에서 토목공학 관련 전공을 합니다. 또한 건설회사나 토목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정부, 지방 및 지역자치단체, 기타 여러 산업체에 고용되며 독립적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연봉으로는 3,800만원에서 5,200만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토목공학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럼 지금까지 맥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